3세 안말들의 1600m 경주 제2회 루나 스테이크스 출발했습니다. 8번 스마트 오피서가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바깥쪽 14번 에코피아 좋은 출발 안쪽에서는 13번 라온 핑크가 빠릅니다. 루나 스테이크스 자 대상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마 라온 핑크를 믿고 들어갑니다. 3번마 라온 핑크를 믿고 들어가는데요. 자 주력으로 한방 생승부 노리는 아나짜리 자 분명 잠재력 있는 놈인데요. 자 신영철이가 괜히 부산까지 온 거 아니죠. 자 요거 멋진 취임을 한번 기다립니다. 6번마 제다이 자 쌍복식 3번 6번 3번 6번 자 쌍복식 3번 6번 3번 6번 3번 라온핑크는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5연승을 향해 달리는 3번 라온핑크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고 6번 제다이가 2위까지 8번 스마트 오피서가 3위권까지 도약합니다. 12번 영광의 미소와 3위권 접전 3번 라온핑크가 단독 선두입니다. 단독 선두 지켜낸 라온핑크가 제2회 루나 스테이크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구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히든보이의 출발이 뒤쳐졌고 12번 푸른 장미가 좋은 출발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했습니다. 금요일 북한 3경주입니다. 자, 제가 월요일날 히든에서부터 강조드린 12번 마 푸른 장미의 앞선 장악 선행 쌍복 대가리 12번 푸른 장미를 대가리로 놓고요. 감량 이점에 발주만 잘 나오면 수입으로 때리고 올라온 1번 인디언 파티입니다. 자 쌍복식 12번 1번 12번 1번 자 쌍복식 12번 1번 12번 1번 그러나 12번 푸른 장미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좁혀진 1번 인디언 파티입니다. 12번 푸른 장미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1번 인디언 파티가 좁혀 나옵니다. 12번 푸른 장미 유현명 기수와 함께 아직까지 1마신차 그러나 1번 인디언 파티가 걸음을 냅니다. 12번 푸른 장미를 넘어설 듯 그러나 12번 푸른 장미 반마신차 지켜냅니다. 12번 1번 두 마리 앞섰고 4번 최강 라이거까지 경주의 1000m 제주의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인코스에서는 4번 최상위 제주 4경주입니다. 자 6번마 명성 여거를 대가리로 한방 찍어 먹자 그랬는데요. 좀 늦게 올라올 소지가 있는 6번마 방아의 여건 백길이를 완전히 꺾고요. 자 6번 명성 여거를 한방 까는 마 비는 자 외곽에 8번 민영신합니다. 쌍복신 6번 8번 6번 8번 선두 6번 명성 여건 2위권 안쪽 8번 민영신합 3위는 5번 통치력 6번, 8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